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며 지난해 2월 전쟁 시작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 парламенту буде запропоновано ухвалити кадрове рішення. Хочу окреслити це зараз. Я вирішив провести заміну міністра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 젤렌스키는 레즈니코우 장관이 550일 이상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렀지만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경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임 국방장관에는 야당 정치인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유자산기금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2021년 11월 국방장관이 된 레즈니코우는 유창한 영어를 무기로 수십억 달러의 서방 군사 지원을 끌어오는 데 앞장섰지만 올해 초 국방부가 식량 구매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경질은 젤렌스키가 부패와의 전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구호물자 배분이나 조달 등 각종 비리가 나오자 젤렌스키는 최근 전시 부패를 국가 반역죄로 다스리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부패 혐의로 서방의 제재 대상에 오른 재벌 이오르 콜로모이스키가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전격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은행, 에너지, 언론기업 등을 운영하며 우크라이나 최대 부자로 꼽혔던 콜로모이스키는 지난 2013년 이후 우리 돈 185억 원을 해외로 빼돌려 돈 세탁을 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과 신뢰를 얻고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 척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